헥헥 헐 담내하라 금식수련의 셋째 날입니다. 다들 많은 은혜 받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성서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강사님께서 다양한 성서 강해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선택 특강에서는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특강을 잘 선택해서 들으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아침 신나는 음악과 함께 아침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원하는 강의를 듣는다. 선택 특강을 고르는 시간을 가진 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순서겠죠. 성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님들의 성서 강의를 통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작년에 직수련에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서 강의를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위해 새 친구반도 개설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중보 기도 시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강사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선택 특강도 있었습니다. 이 특강을 통해 우리는 강사님들의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원하는 특강 들으셨죠? 일단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각자 가지고 온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이어지는 경배와 찬양 시간에도 지친 기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상규 간사님의 도전이 되는 말씀으로 저녁 집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벌써 금식은 중반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 더 힘내세요. 첫째 날보다 깊이 있는 합심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도 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이루어지는 순별 모임, 이제는 서먹한 모습도 없고 서로 받은 은혜를 잘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워